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1980년 오늘 광주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하지만 당시 광주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항거하던 그 정신은 1987년 대한민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광주 시민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리게 됩니다. 5월의 아름다움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던 광주 민주항쟁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갖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홍석현 대미 특사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바로 그 3시간 전에 이제 그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바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목되는 것은 이제 홍석현 대미 특사가 이제 그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이제 홍석현 그 특사는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 일단 그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나 그 북한과 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그 사드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대신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제 그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같이 이제 배석을 했는데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제 사드 문제에 관해서 국내적으로 그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국회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러시아 관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게이트가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당한 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주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 문제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하나가 그 한반도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 그냥 쉽게 남의 집 일처럼 볼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특별검사 지명하면서 법무부 부장관의 성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미국이겠죠. 미국은 법의 지배에 기초하고 있고 대중은 정부 관료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도 그 법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이 만찬 논란에 대해서 감찰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서로 그 돈 봉투를 이제 주고받았다지 않았습니까? 70만 원, 100만 원씩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런 훈훈한 아주 그 자대를 좀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그 이영렬 지검장 그리고 법무부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이 논란의 인물들이죠. 예. 이 70만 원씩 100만 원이던 그 돈 봉투를 각각 주고받은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와 그 검찰에 이제 그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격려금의 그 출처와 그 제공 사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탁금지법, 바로 이제 그 김영란법 위반 여부입니다. 네.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서 한쪽은 수사를 하는 쪽이었고 한쪽은 이제 수사를 받는 쪽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이던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무려 그 1000차례 이상 기간이 몇 달 사이. 몇 달이죠. 네. 그 1000차례 이상 이제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 이번 그 사건 감찰 지시는 그 검찰에 대한 그 인적 쇄신의 그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한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번 그 감찰 지시는 그 검찰 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그 확립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뭐 당연히 이 검찰 기억으로 그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 한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돈봉투 만찬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와 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정말 자기 성찰을 모르는 그 집단이다 이런 사실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도 이 개혁 이런 논의가 이, 그니까, 굉장히 보물 터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논의 저지 논란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전에 그 중앙지법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갖고, 네. 이제 법관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동안 그 각급 법원 그 판사회의 그 입장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왔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이제 그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러면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지난 3월 초에 그 법원 행정처가 이 판사들로 구성된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여기에서 이제 그 사법개혁 논의를 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그 72일 만에 나온 이제 공식 사과 논평이었습니다. 예. 양승태 그 대법원장, 전국 판사들이 요구해온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그 소집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나 그 판사 블랙리스트 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 전국 18개 그 지방법원 가운데 15개 법원에서 이 판사회의를 가졌고요. 이른바 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그 재조사,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 그 개최 등을 이제 그 촉구를 해왔었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이 백병규 평론가님도 이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계셨었죠. 1980년. 네. 5월 그날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때 당시에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 상당히 그 광주 민주항쟁은 엄청난 기억으로 남아있죠. 네. 그날, 예. 그날 이제 오후쯤이었는데요. 저는 네. 그 서울에 있었는데 뭐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이런 그 계엄 상태였죠. 그리고 유일하게 광주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데는 서울 명당 성당이었습니다. 명동 성당. 네, 명동 성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서울 천주, 서울 대교구 쪽에서 예. 유일하게 지금 광주 쪽에 있는 그 신부님들과 전화 통화가 돼서 거기에서 일부 소식들이 흘러나왔는데 정말 그 충격적인 소식들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때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선배 몇 분들은 이제 그때 바로 광주로 내려가겠다 해서 그날 이제 그 광주행으로 갔습니다만은 대부분 중간에 뭐 체포되거나 검거됐던 이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예. 바로 그 광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37주년이죠.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는데. 자,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는데 오늘 재창이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사표를 수리했던 이 박승춘 보훈처장 후임이 피우진 중령, 그 예비역 중령이죠. 네. 그죠? 정말 이 박승춘 보훈 전 보훈처장이죠. 예, 예. 네, 이 님을 위한 행진곡 결사 저지를 했던 인물인데요. 아무튼. 예. 바로 이제 즉각 사표를 실을 했는데 그 후임에 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예. 네. 1961년 이제 보훈처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는 예. 바로 그 5.16 쿠데타 이후에 설치가 된 것이죠. 예. 그 이후 그 여성 보훈처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우진 그 신임 보훈처장 그 1979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고요. 예. 이 특전사 중대장, 육군 첫 여성 헬기 조종사로 활약한 바 있고 2002년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제 수술과 그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그 강제 전역을 당했죠.
소송을 내서 현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계급정년, 그 중령에서, 대령에서. 예. 안 내, 죄송합니다. 이 중령에서 예. 더 이상 이제 승진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그 퇴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유리천정을 또 한 번 깨는 인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재벌기업의 전도사, 재벌 예. 뭐 저격수라는 별칭을 듣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을 했고요. 예. 오늘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그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그러죠. 예. 광주 망월동의 5.18 민주묘지에서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 되게 되는데요. 예. 참석 인원 지난해 3배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예,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 법무부 간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검찰 개혁이 이것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돈봉투 금일봉을 건네면서 만찬을 했다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 검찰국장, 이 두 간부와 관련된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라.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엄중한 사건입니다. 네. 이게 전 검사장인 바로 최순실 사건을 조사했던 특별수사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검찰국장은 법무부에 말하자면 그 직급 상급기관으로서의 핵심 요직에 있던 분이고 이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만찬 자리와 또 돈봉투가 주고 오고 갔다. 이거 이 점에 대해서 상식 있는 사람이면 매우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 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게 의례적인 경력금이었다,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례적인 경력금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아무리 의례적인 경력금이었다 하더라도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요. 왜냐면, 그리고 중앙검사장이 법무부 그 공직자들한테 무슨 경력금을 줄 수 있습니까? 법무부는 상급기관이거든요. 예. 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주는 것이 경력금이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조계 선후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매우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때가 바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 요 시기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사단이 예. 검찰 내에 있기 때문에 예.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의혹이 매우 비등하던 때였거든요. 예. 그런 때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그와 같은 자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 시기도 시기고 이 하급기관의 간부가 상급기관 직원에게 경력금을 줬다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예. 그 지금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휴대전화 연락이 오갔다. 이렇게 알려진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의혹의 대상으로서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서면 조사라는 걸 통해서
정식적으로 수사에 그쳤지만 예. 어쨌든 전혀 차례 전화가 오고 갔고 물론 실제 통화는 150여 회 했다고 밝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그 빈도수도 마침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의혹이 막 불거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갈 부분인데 서면 조사로 끝났다는 것 자체도 매우 마땅치가 않죠. 어. 더더구나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던 인물로부터 수사의 특별수사본부장과 그 관련 수사검사들이 그 저녁 자리에 같이 하고 또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이거를 평범하게 볼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돈의 출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1, 2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이 주고 오고 갔던 상황이고, 액수의 규모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건지, 개인 돈인지, 아니면, 공금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제대로 쓰여진 건지,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 그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고, 그 또 돈은 어떤 용도로 주어졌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몇 명 정도가 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문만 좀 무성하지 않습니까? 예. 수사팀의 팀장들만 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고강도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가속시키는데 예. 큰 계기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준 사건에 예. 수사본부장이 예. 본부장과 그 수사팀이 예. 법무부의 검찰국장 등 관계자들과 특히 그 우병우 사단의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고 매우 석연치 않은 전화 통화 등을 했다는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됐던 인물하고 같이 저녁 자리하고 그리고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은 매우 가벼이 볼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사 출신으로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실 때요, 이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본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 수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요. 근데 과도하게 그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라는 재량권을 줌으로써 막대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줄대는 일까지 생겼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연의 그 역할에 자리매김을 하도록 검찰을 수사권에 가졌던 부분을 후퇴를 시켜야 되고 본래 했던 공소제기 유지,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소 독점권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기소 독점권은 그러면 이게 경찰도 역시 기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검찰에게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주의라는 권한을 하다 보니까 기소하냐 안 하냐 또는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제도 때문에 검찰권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권한을 막대하게 갖게 되면 책임은 적어지고 횡포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을 이 경우를 보면 예.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의 필요성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검사 검사 내부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예.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 또는 솜방망이로 끝나거나
또는 유야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수상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검찰의 비리나 부조리를 조사하고 또 처벌하도록 하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검찰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국회도 정치권이다 보니까 예. 검찰의 눈치를 볼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포나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 이런 것들이 부조리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그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초기니까 좀 어떻게 추진하면은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의 경우를 보면 예.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더 거세게 들어 올라갈 거세게 거세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거센 요구를 아무리 지금까지 소극적이거나 또는 거부를 했던 정치권에서도 일부 정치권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저는 매우 탄력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법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이 사과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뭐 그것도 사과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한 진정소가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를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아침 서두르는 차량들이 30분 사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까지 나면서 이 부근으로 더 밀리는데요. 하계분기점 부근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국회대로가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길게 속도가 내려가면서 이 구간 통과하는 데 20여 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도 이제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올림픽대로가 한강대교까지는 약간 더 낮습니다. 방화대교 부근과 여의도권 일부 구간으로만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노들로도 한강대교 방향으로 여의하류에서 상류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13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잠시 후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재창이냐 합창이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 방식으로 불리게 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양래입니다. 예, 그죠. 자, 일단은 말이에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5.18 광주 민주항쟁 유가족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재창을 하게 된 것은요. 예. 네, 5.18 가족들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그동안에 5.18을 괴롭혀왔던 그 하나의 상징이 사라진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시민 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됐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예.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재창으로 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당연한 결정인데도 예. 굉장히 큰 감동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오고 있는 것이죠. 요게 8년 전까지는 재창이 가능했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 이제 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 의도적으로 이걸 못 부르게 함께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욕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5.18에 대한 사실과 다른 왜곡들이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정부가 그걸 방관하거나 정부에 가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왜곡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를 그 바꾸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비틀어 쓰는 겁니다. 이제 내용이 원래의 사실과 다른 거. 또는 적어도 최소한 정부에서 공인된 그 진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법원의 판결에 관련된 내용과도 다른 내용을 갖다가 교과서에 쓰는 거예요. 예. 오늘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그해 한번 참석하고 안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이제 37년인가요? 36년인가요? 37년입니다. 37년이죠. 네. 근데 이게 3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과연 그때 당시에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살상을 어떤 과정이 통해서 이루어졌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지난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는 네. 5.18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밤 12시를 기해서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그 상황이 네. 신군부 특히 예,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강탈하기 위한 그 내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잘못된 것에 항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야만적인 그런 그 잔인한 폭력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해가지고 수많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50여 명이 그 숨지고 총상을 입은 사람이 거의 한 200명이 됐는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들은 마지막에 그래도 과잉 진압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한다면 이 연행자를 석방을 해주고 이걸 좀 평화롭게 마무리를 하자. 그럼 마지막 5월 27일 날 그걸 무시하고 총을 들고 들어와서 또다시 살상을 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죠. 그런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진상규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직까지 없었던 거죠. 그 왜 그렇다고 보세요? 숨기고 싶었겠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37년 동안이요? 거의 37년 동안 그 사람들 처벌을 받은 게 대법원에서 소위 그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서 신군부 중심 세력만 그때 실형을 받았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얼마 전에 헬기 기총소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예.
새로운 사실이고 새로운 증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걸 많은 시민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목격에 대해서 증거가 그걸 저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그 설명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예. 그것에 근거해서라도 이제 그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얼마 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나서서 그걸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바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는 수사권하고 조사권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발칸포 탄피를 광주 시민들이 37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걸 저희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예. 적어서 한 곳이 아니고 세 곳 이상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발칸포 탄피입니다. 광주 시내에서 발칸포 탄피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 그 발칸포로 피격받은 차량을 봤다고 하는 분의 목격자가 있어서 예. 거기 관련된 차량을 수배를 했는데 저 18대의 차량 그때 피해 신고를 했어요. 브리사2라고 하는 게. 아, 브리사요. 예, 예. 예, 브리사2인데요. 그걸 18분을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경찰청에다가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움, 경찰청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수사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으로 자기네들은 다른 그 뭔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예.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는다면 그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과거 1998년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예.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럴 때에는 예.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때가 오히려 이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했던 80년하고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기니까 진상규명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뭐 그 시기를 실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지금 예. 그 시기를 돌이켜보시면요. 그때는 예. 지금 뭐냐면 너무들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 국가 기념일이 되고 예. 또 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이 되고 예. 이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 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곡이 되고 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막 제기를 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왜곡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아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예.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한 게 진실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건 민주화운동으로 합시다. 라고 하고 정말 광주 시민들 고생했습니다. 하고 이제 정부가 서둘러서 뭘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하니까 가해자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논란을 밑에서요. 예. 독보서처럼 나타나가지고 지금 계속 뭐 무슨 북한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그것이 마침 사실인 것처럼 참. 그렇게 그 왜곡하고 포장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여전히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 네. 수사권 이런 것들을 이 위원회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죠.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예, 예.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져야만이 아하.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37년 예.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이제 제대로 추적을 하거나 예. 가해자들을 조사하거나 예. 저희들이 많은 제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그분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참전했던 예. 소위 그 계엄군으로 참가했던 분들의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뒤에 그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저희에게 제보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것도 확보하고 계시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3부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